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눈쟁전자 시간을 리뷰할 제품은 바로 요거 쪼꼬미 DJI 오스모. 삐그덕삐그덕거리네, 진짜. DJI 오스모. 아이, 삐그덕삐. DJI 오스모 포켓입니다. 썸네일. 오케이, 썸네일 좋아요. 요거를 제가 출시되고 바로 받아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필 그때 타이탄 RTX가 나와서 리뷰를 못했어요. 아무튼, 요게 뭐냐면, 짐벌 달린 카메라입니다. 일단, 제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폰 10이 요만해요. 굉장히 조그맣죠, 손이? 그런 제 손에도 작게 느껴지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무게가 116g밖에 안 돼요. 아이폰 XS가 177g, 갤럭시 S9이 163g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요게 배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875mAh밖에 안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 이거는 한 반의 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작죠? 근데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요. 제가 몇주 동안 써봤을 때 배터리가 전혀 부족하다고 못 느꼈는데, 공식적으로 FHD 30프레임 기준으로 140분 정도 촬영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4K 60프레임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91분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니까 그걸로 한다면 한 100분 언저리 수준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장점이 뭐예요? 충전 속도가 빠르겠죠? 공식적으로 73분이면 충전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73분 20초인가 만에 충전이 끝났는데 거의 그냥 스펙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스모 포켓에서 신박한 기능을 하나 꼽으면 트래킹이라는 기능이에요. 트래킹이 얼굴 트래킹하고 범위 선택 트래킹이 있는데, 얼굴 트래킹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내가 이렇게 돌려도 얼굴을 계속 쫓아옵니다. 이렇게 해도 얼굴을 계속 쫓아와요. 안녕? 이렇게 얼굴을 계속 잘 쫓아옵니다. 이게 혼자서 브이로그를 찍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범위 선택 트래킹은 이거 하나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휴대폰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 휴대폰 충전되고 있는 휴대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끌어가지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범위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그 트래킹된 거를 계속 쫓아갑니다. 이게 신기한 게 어느 정도 옆에까지는 카메라가 움직이면 이게 바뀌잖아요. 네모나게 생긴 거에서도 옆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모양이 점점 다르게 생기게 촬영이 되는데, 그것까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쫓아갑니다. 완전 뒤까지는 안 되더라도 옆면 수준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따라간다는 점, 그리고 따라가는 속도도 생각보다 잘 따라간다는 거. 신기하죠? 저도 했을 때 신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촬영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오스모 포켓으로 제가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얼굴 추적 기능이 아주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질은 어떤가요? 제가 이거는 편집하기 전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화질에 대해서 평가를 할순 없지만, 일단 스펙상으로는 센서 크기가 2.3분의 1인치의 F2.0 조리개로 최상급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영상 말고 사진 같은 경우는 인물 촬영용으로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거 쓰시는 분들이 남 찍어주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 셀카 용도로 많이 쓰실 텐데, 셀카 용도는 어느 정도 화면에 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얼굴이 칙칙하게 나옵니다. 이제 얼굴에 거의 어둡이 드리운 약간 그렇게 찍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걸로 찍은 다음에 보정을 하겠다면 이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거 말고 초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점이 잘 잡히죠?
초점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굉장히 잘 잡는 편이고요. 야간에 진짜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는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야 진짜 상급 카메라 아니고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초점 때문에 촬영하는데 신경 쓰일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음질 부분은 지금 영상 보시는 이게 DJI 포켓으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 주 동안 써본 소감으로는 내장 마이크 치고는 그럭저럭 쓸만하다라는 평이에요. 이게 마이크가 두 개가 달려있고 소프트웨어로 내장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소음을 없애주고 목소리를 좀 끌어올려주는 약간 그런 보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상당히 좋아가지고 외장 마이크 수준으로 음질을 끌어올려주는데 주변에 소음이 심할 때 가끔씩 제 목소리를 외계인처럼 바꿔버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야외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가 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죠? 제일 밝은 시간이에요. 겨울이라 좀 많이 추워서 일단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마이크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훅훅 부는 수준이라서 이 정도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으면 진짜 좋은 마이크라고 할 수 있겠죠. 중간중간 약간 목소리가 외계인같이 바뀌죠. 그리고 손으로 마이크 부분을 가리면 안녕하세요, 눈쟁이입니다. 거의 못 듣는 수준으로 목소리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을 때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시면 마이크를 가리기 때문에 나중에 오디오가 날아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잡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부분에 있는 마이크를 안 가리는 방향으로 손을 잡으시면 깔끔하게 오디오를 수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불편하면 셀카봉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촬영할 때 이렇게 휴대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DJI 미모라는 이런 어플을 쓰시면 굉장히 기능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은 수동으로 노출, ISO 등 촬영 옵션을 변경이 가능하고 트래킹, 물체를 선택이 가능하고 SD카드가 없더라도 휴대폰을 저장장치 삼아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첫 번째 기능은 카메라의 M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살짝 아쉬운 게 휴대폰을 연결을 안 하고 쓰고 싶은데 꼭 휴대폰을 연결을 해야만 이 옵션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모 포켓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2-3축 짐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짐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보정 방식이라서 단점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 화면이 많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간에는 짐벌 기능을 켜고 촬영을 하면 화질이 진짜 안 좋게 바뀌기 때문에 야간에는 짐벌 기능을 아예 쓸 수 없다는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오스모 포켓은 그런 단점이 없죠. 왜? 하드웨어 방식 짐벌이니까. 뭐 단점이 있다면 물리적인 충격에 좀 약하다는 거? 그거 정도가 있겠네요. 제가 너무 장점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제품 단점이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발열이에요. 일단 뭐 4K 30프레임, FHD 60프레임 뭐 등등 다른 모드 사용할 때는 지장 있는 수준의 발열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4K 60프레임입니다. 보통 이렇게 길게는 촬영을 잘 안 하시겠지만 배터리 테스트 도중에 온도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3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실내 온도 25도 기준에서 바디 온도가 50도 후반에서 6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 수준은 아니고 진짜 뜨거운 수준의 온도였어요. 실수영할 때는 10분 이상 촬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혹시나 길게 찍을 경우에는 손에 들고 4K 60프레임 찍는 거는 조금 힘들겠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카메라가 없을 때 아이폰으로 4K 60프레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길게 촬영하면 아이폰도 진짜 발열이 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발열 경고 문구 뜨면서 촬영이 꺼지거나 촬영본에서 프레임 드랍 증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꺼지지도 않고 프레임 드랍 증상도 없었어요. 어떻게 표면 온도가 6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촬영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화각이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10하고 DJI 포켓을 같은 선상에 두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만 봤을 때는 화각이 막 엄청나게 차이 난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손떨림이 좀 있거든요. 제가 좀 약간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DJI 포켓 쪽에서는 손떨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카메라는 아무래도 손떨림이 그대로 화면에 느껴집니다.
네, 금방 테스트 단자료 제가 편집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각이 차이가 없네요. 휴대폰 전면 카메라랑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게 화각이 제가 차이 난다고 단점을 넣은 이유가 보통 액션캠들, 소니 액션캠이라든지 고프로 같은 경우는 화각을 상당히 넓게 세팅을 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단점이었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에 비해서는 딱히 좁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아무튼 화각이 좁긴 좁아요. 그냥 액션캠들보다는 좁다고요. 제가 원하는 화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면 수준을 저는 원해요. 약간 얼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정도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DJ 포켓에서는 그런 화각을 얻으려면 셀카봉이 필수이기 때문에 조금 별로라는 거. 단점이라고 했는데 크게 단점이 아니라서 아쉽네요. 아무튼 이 정도가 끝일 것 같습니다.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뭐 모션랩스 뭐 등등등 파노라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서 제가 안 쓰는 기능을 뭐 스펙만 읊으면서 리뷰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위주로 리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스모 포켓은 브이로그용으로는 거의 혁신 수준의 제품이라서 자주 애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스모 모바일 드럽게 크죠? 이거에다가 휴대폰 달아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썼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요 조그만 거에 배터리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촬영 가능하고 충전도 빠르고 뭐 등등 진짜 장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진짜 자주 애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편집을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촬영물이 너무 약간 감정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무미건조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제품이 정말 좋아요. 그렇게 좋아한다는 느낌이 약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그런데 우리 편집자가 편집으로 잘 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뷰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난쟁이 여러분 그러면 다음 리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 지금은 실내 촬영입니다. 카페에서 저 혼자 있어가지고 실내 촬영을 하고 있고요. 빛은 뭐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카페 수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트위치 파티 가고 있는 도중에 야간 촬영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모드는 FPV 모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 화면이 움직이는 모드라서 짐벌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야간에 빛이 조명이 별로 없는 환경이에요. 그냥 가로등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환경에서 화면이 깔끔하게 잘 나온다면 충분히 야간 촬영도 무난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4K 30프레임 촬영입니다. 오디오도 주변에 이제 차 소리가 꽤 많아서 꽤 시끄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오디오가 잘 잡히면 정말 좋겠네요.